선생님 또 한 가지 질문을 네.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궁금한 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굿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뭐 한약꽃, 만약에 이북꽃, 한양꽃. 뭐 이북꽃, 뭐 해남꽃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방마다 각 굿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북꽃을 하시니까 인천 이북구하고 뭐 지방 지방 이북구하고 좀 거리하는 거라든지 진행하는 거 진행 자체가 순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틀릴 근데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일단은 이북꽃도 황해도꽃도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황해도 옹진꽃이 있고 연백꽃이 있어요. 인천 지역도 황해도 옹진꽃이 있고 연백꽃이 있고 우리 신호마니 줄은 옹진꽃이고 다른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인데 그분의 줄은 또 연백꽃이야. 근데 인천은 전반적으로 연백꽃으로 돌아가거든. 좀 틀려요. 그래서 거의 똑같거든. 인천꽃은 인천에서 황해도꽃을 하시는 분은 거의 똑같은데 조금씩 틀려. 조금. 조금씩이요? 그래서 거의 뭐 그거는 틀리다 볼 수가 없어. 우리들 만신들끼리만 알아. 만신들끼리만 황해도꽃을 하는 만신들끼리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누구 어머니 신줄인가 보다.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나 보다. 약간 그런 맥락을 있는데 거의 태반이 황해도꽃을 하는 인천분들, 특히 인천이 제일 많으니까 분들은 거의 같아요. 같고 근데 지방에서 하시는 황해도꽃은 나도 볼 때는 좀 시안할 때가 있어. 순서가. 왜냐하면 신 선생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것만 그게 이북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분, 옛날에 예를 들면, 내가 한 10년 전인데, 아는 지인이, 나는 이제 만신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를 않아. 나도 무당이지만, 많이 안 어울리고 사는데, 부산에서 지역에서 어느 분인데, 그때 그분은 딴 분이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지? 10년 전 일인데, 뭐,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 않냐? 근데 너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이북꽃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이북꽃을 한다는데 이 예를 들어서 뭐 발의공주로 얘기를 하고 수왕재성 얘기를 하고 지록이 단옥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 어린 애기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왕을 갈때세 갈래로 갈라서 이렇게 가시섬 넘긴다 그러거든. 이승에 꼬인 것을 다 풀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양반은 그걸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걸 모르시더라고. 그거는 왜 모르냐? 자기 신부모나 자기 선생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배운 대로 가는 거거든. 배운 대로. 또한 가지는 이 지방굿을 보면은 원래 경산도는 오깃굿이에요. 그리고 전라도는 식긴굿, 충청도는 안진굿, 그리고 이 강원도는 별신굿. 그렇게 지방들이 틀린단 말이야. 한양 같은 경우는 한양꽃, 새남꽃, 또 경기도는 경기도당꽃, 종류가 많아. 지방마다 이렇게 굿이 조금씩 틀려. 이북도 함경도 굿이 따로 있어. 평양도 굿이 따로 있고. 아, 따로 있어요? 또 틀려. 이북도. 또 틀려. 근데 이제 함경도 굿이나 평안도 굿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맥이 없지. 거의 맥이 없는 건데, 지금은 그런데, 그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거는 신부모한테 배우기 나름. 신부모가 전통 이북꽃을 배웠으면 전통으로 배우는 거고, 신부모가 전통 이북꽃을 안 배우고, 이거를 조금 뭐라, 합체를 했으면, 이국과 이곳을 믹스를 해버렸으면 믹스꽃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의 길을 가시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한양꽃을 하시거나 경기꽃을 하시거나 인하꽃을 하신 분들이 중간에 이북 성수가 들어오셔. 예, 맞아요. 이북 신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는 10년 세월 넘게 이 굿을 했는데 이분이 들어왔는데 헷갈려 죽겠는 거지. 어떻게 굿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더. 미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배운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꽃, 인하꽃을 했어.
했는데 내가 이북 성수가 불려준다, 외겨준다 하셔가지고 불리던 성수가 들어오셨으면 내가 세월이 다시 구슬 배우는 또 오래 걸릴 것도 같고 겁도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신령의 기물들이나 다 그게 내가 해왔던 기물들로 맞춰져 있을 거 아니야? 예.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다시 처음으로 예. 10년, 20년 세월을 하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던 굿에서 요 분을 놀려드려야 되니까 거리에서 그 거리만 이북 굿으로 돌리시는 분도 있어. 그렇게 접합을 시키는 거지.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믹스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봤을 때 이제 원래 이북 굿이 이랬는데 그리고 원래 한약 굿이 저랬는데 그게 이제 믹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황해도 꽃이 막 심차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지나가다 보거나 대충 수박 겉핥기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굿을 만드는 분도 있어. 그런 분도 있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야. 자기 멋대로 보여주기 굿을 하려고. 그렇다 보니까 전통 황해도 굿을 하는 사람 분들이 그런 굿을 보면은 웃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만신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당신이 배웠던 게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굿을 하고 있었는데 황당하게 황해도 줄에 오시는 성수가 들어오셨을 적에 아 내가 하던 굿에서 이 거리는 이렇게 놀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천신만신이라 그래서 신명줄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 신명에 따라서? 내 신명, 내가 모시는 신명들. 왜? 지역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외가 친가가 다 황해도 분들이야. 외가 친가가. 네. 그러니까 황해도 줄에서 다 신명이 먼저 차고 내려갔기 때문에 황해도 굿을 하는 거야. 근데 또 지역이 나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가깝고 사니까 이북 굿을 이상하게 또 나는 그렇게 꿈을 꾸고 신어머니도 그렇게 만났거든. 나는 꿈에 신어머니가 누구다 해서 일러줘서 신어머니를 그렇게 만나서 이북 굿을 한 거고 원당에서도 너는 황해도 굿을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아기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조건 황해도 굿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가는 거고 근데 지방에서 계신 분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만남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치? 그렇게 되면 모르고 지나가셨다가 그냥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방 구수 계속 해야 되고 모르고 지나가셨다가 우연히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배우시다 보니까 그게 믹스가 될 수도 있어.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약간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그것도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지키면 좋겠지만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통 굿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통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일단 우리 오신 손님네들 굿을 하는 제갓집들이 성불을 배우는 게 제일 첫 번째야. 그쵸. 첫 번째는 그게 제일 첫 번째야. 손님들이 성불 보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야. 이거 보면은 뭐 보신 분들은 아 그래도 약간씩 다르구나. 뭐 좀 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네. 한양꽃도 되게 좀 틀려. 한양꽃은 옛날에 조선시대에서 4대문 안에 무당이 없었어. 옛날 조선시대에는 4대문 안에 무당이 못 살았어. 4대문 밖에 살았어. 서울이라도. 그래서 한양꽃도 4대문 밖에 무당들이 동남서북이 다 굿이 틀려. 같은 한양꽃이라도. 그게 틀려. 새나꽃도. 예, 아니에요. 많이. 됐어? 참조하겠죠. 됐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 좀 해소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